안녕하세요. 쌤 부동산 플러스 김보람입니다. 광화문의 상권 임대료가 광화문 지하보도 개통 그리고 D타워 신규 점포 입점 등에 힘입어서 올 2분기에 서울과 수도권을 통틀어서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제곱미터당 41,500원으로 전분기보다는 무려 23%나 급등한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주변에 어떠한 호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부동산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발빠른 투자를 위해서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어떠한 호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오늘 부동산 플러스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핵심 이슈 짚어보시면서 알짜 투자 매물까지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내가 궁금해했던 그런 투자 상담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번호 02778-4747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부동산 플러스 1부 순서 함께해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전문가협회 E&R 평생교육원의 김정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원장님과 함께 소액 투자로 부자가 되는 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강의 시작합니다. 네, 날씨가 다시 많이 더워졌는데 좀 습하다 보니까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은 하루가 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런 날 정말 끄급하고 좀 답답하실 때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나는 돈을 좀 벌어보겠다, 좀 많이 벌어보겠다, 머니를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기 좋은 강남아줌마와 함께 소액으로 부자 되기 시간 23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정미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23-1강은 역시나 쌈짓돈을 활용한 부동산 티가 사례로 열어보겠는데 이 티가 사례는 아시죠? 저의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 2003년부터 제가 유치원을 그만두고 있었던 일들을 한 해 한 해 겪으면서 물론 호경기도 있었고 경기 침체 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서 제가 잘 극복하고 이겨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티가 사례로 엮어보도록 하겠고요. 23-2강 시간에는 요즘에 정말 경기가 우울합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고 거기다 우리가 좀 갭투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전세가도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 뉴스도 많이 나고 있어서 이번 주 한 주간 뉴스와 더불어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한번 23-2강 지역 분석과 통해서 한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23-3강 시간에는 다세대 주택 매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들어가야 하며 어느 정도 금액이면 내가 가능할지 이렇게 해서 오늘 23강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23-1강 시간에 항상 겹치는데 시청자분 중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 원장님 팬이에요. 원장님 팬인데 그 유치원 500만 원으로 시작한 건 너무 좋은 얘기인데 좀 다른 스토리는 없을까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분은 정말 저 그거 도움이 돼서 나왔어요. 지난주만 해도 제가 상담을 꽤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는데 저와 같이 유치원을 하셨던 분도 나오셨어요. 유치원을 하셔서 남편하고 뒤늦게 만나서 이제 마흔이 넘었는데 이제 겨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해서 조금 모아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같은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공감대도 형성되고 되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을 때는 제가 이 얘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500만 원 갖고 시작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번 이 시간에 요 테마로 계속적으로 말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따분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시간은 꼭 이렇게 해서 필요로 한 사람들이 찾았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유치원 정리하고 2003년에 500만 원이 남았지만 그 500만 원으로 무엇인가 또 도전한다는 거 이거 다 날리면 어떡하지? 저한테는 아들 녀석도 있었는데 다 날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뭔가 도전을 안 한다면 다시 이 자리가 아니라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시작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의 과거를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죠? 일단은 뭔가 시작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여지고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에 신념의 변화를 일으키셔야 돼요. 내 신념, 신념의 변화를 일으켜서 용기를 내셔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꼭 반드시 용기 내는 시간으로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구정 아파트를 매수하고 매도까지 했죠. 그래서 매도까지 하고 지금도 저에게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돈은 벌고 벌어가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 팁으로 제가 겪었던 부분들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투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소수가 다수에게 팔아서 올랐다고 보거나 아니면 차익이 남는 거죠. 그래서 차익이 남는 건데, 이렇게 소수가 다수에게 판매하는 동안 가격이 오르고 투자 이익이 실현되는 것인데, 이런 거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소수가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냐? 나는 눈치도 없나 봐요. 소수가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바로 뭐냐? 저도 뭔가 뭐를 알았겠어요. 부동산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제가 단 하나 자신감을 가졌던 건 바로 뭐였을까요? 개발호재 지역을 노렸던 거예요. 개발호재 지역을 노렸는데, 이게 다된게 아니라 될것 같은 지역을 노렸는데, 그게 묘하게도 맞았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개발호재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된다더라 하고 들어가셨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개발호재여도 확실하게 될 호재가 있을 지역만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정말 잘못된 지역 들어가서 싸다고 들어갔는데 결론은 취소됐어요. 지금은 팔지도 못해요. 이러신 분들도 많거든요. 저는 다행히 팔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청자분들 꼭 아셔야 할 게, 개발호재가 추진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개발호재가 발표가 되면 그 지역은 집값은 올라요. 오르는데 나는 거기가 되면은 끝까지 가져가서 더 많이 벌 거야라는 욕심 많은 사람들은 발목 잡힐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무릎에서 사서 어떻게 어깨에 팔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다 되려고 하는 거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중간에 어느 정도 먹게끔 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에게 먹게끔 해주면 그 사람은 이걸 살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수가 들어올 때는 좀 팔기가 어렵죠. 소수가, 그 다음에 소수가 들어올 테니까요. 이렇게 다수가 들어올 때 우리는 반드시 끝자락이 아니고 먹을 보고 주고 빠져나온다면, 제가 볼때 개발호재가 발표돼서 추진이 되든 안 되든 빠져나올 기회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로 부자되기,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무리한 욕심은 큰코 다쳐요. 큰코 다친다. 절대적으로 큰코 다치니까 무리한 욕심 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수가 매입한 상태에서는 나중에는 금액이 조금 빠져요. 항상 오르기만 하면 하늘 모르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언젠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무릎에서 사서 어깨 정도는 항상 팔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큰코 다칠 일은 좀덜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부자되기 팁은 제가, 요즘 뉴스 정말 깜깜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진짜 변함없이 불후의 계속적으로 1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대우조선 해운업이 지금 중국한테 많은 시장을 뺏겼죠. 그래서 굉장히 수주도 줄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방 자체가 좀 하나의 지역은 뭐 폭삭 좀 아주 이렇게 우울증 걸릴 정도의 좀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뭐 매출액도 늘고 뭐 가게도 문을 닫고 있고 이런 뉴스가 종종 좀 많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은 안정권이 아니라 대기업도 언젠가는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가져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먼 미래일이에요. 먼 미래일 때문에 투자 안 하고 밥안 먹고 굶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 미래일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지금도 항상 기회는 열려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냐면 슈퍼리치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슈퍼리치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기 전에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유, 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터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본인도 남을 믿고 남도 본인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과감한 베팅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 과감한 베팅은 남을 믿지 않으면 절대 베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슈퍼리치들은 우선적으로 돈을 굉장히 이론 앞에 아꼈다는 거, 그리고 또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다는 거, 그리고 또 남을 신뢰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리치들이 돈만 많고 친구가 없다면 불행한 슈퍼리치들이죠. 근데 행복한 슈퍼리치들이 된다면 결론은 약속도 잘 지키고, 그다음에 이론이 한 푼이라도 아꼈을 줄 알아야 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이 슈퍼리치들도 지금도 역시나 쉬지 않고 돈을 만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는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50억 미만의 상가들이 많이 팔린 것을 보셨죠? 이런 수익형 부동산. 그러니까 결론은 슈퍼리치들하고 큰 빌딩을 사는 게 아니라 50억짜리 정도의 빌딩을 사들이거나 아니면은 임대형 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1인 가구의 증가가 급증하는 트렌드를 감안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가 2035년에는 6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청에 따르면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2025년에는 1인 가구가 31.3%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1인 가구가 통계청에 의하면 2035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먼 미래에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비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소사람들이 소비의 주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이 사람들은 과연 목돈을 마련해서 전세로 살아갈지, 아니면 목돈이 없이 월세로 살아갈지, 이 사람들이 지금 선호하는 게 무엇일지, 요즘에 최근에 보면은 돈을 굉장히 절약하죠. 절약해서 커피도 얼마짜리가 나왔어요. 1,000원짜리가 나왔잖아요. 점심도 뭐 덮밥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5,000원 미만짜리. 그리고 이제 뭐 CJ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3,500원짜리 도시락도 굉장히 잘 나오죠. 이렇게 소소하게 돈을 절약해요. 그 이유는 월급을 받아서 점점 월세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월세를 내는 거에 다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이 앞으로 이렇게 대세를 이루잖아요. 1인 가구는 31.3%, 1인 가구가 토탈해서 60% 이상이 됩니다. 이런 거를 감안한 투자를 하셔야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나는 큰 집이 좋아. 그러면 큰 집을 트렌드도 생각하지 않고 큰 집을 샀다. 그럼 낭패를 볼수 있겠죠. 그래서 향후의 투자란 반드시 트렌드를 감안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트렌드 감안.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일본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일본의 사례로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 후배가 하나가, 우리나라 그 해비다트에 근무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최근에 가보면, 노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목욕탕들 문도 닫는다고 해요. 그래서 목욕할 것도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도 공실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공가가 많이 생기죠. 집이 만약에 비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 비어 있어요. 공실이에요. 공가라고 그러죠. 집이 비어 있으면 이집저집 점점 비면 가게가 문을 열까요? 가게도 안 열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머, 나는 돈은 벌어야 되고, 그럼 거기서 못 살겠죠. 결론은 나와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나오면 학교가 있을까요? 학교도 없어져요. 가게도 없어져요. 집도 비어요. 집 비으면 옆집이 비어 있으면 여성분들 어때요? 무서워요. 이렇게 차츰 이런 현상이 서울에서도 생긴다는 거죠. 그럼 서울에서도 생기면 결론은 어때요? 되는 곳만 돼요, 결론은. 되는 곳만.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 국제성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또렷해지거든요. 제가 강남에서 지내봐도 강남에서 전세가 센 지역, 월세가 센 지역에 나눠져요. 그러니 서울은 앞으로 더더욱 그게 심해지겠죠. 그래서 꼭 투자하실 때는 이 1, 2인 가구 감안한 거, 경제가 나빠지고 악화될 때, 침체될 때,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옛날에 우리가 못살 때,
시골 사람들이 다 어디로 왔어요? 그래도 서울에 하면 먹고 살더라 하고 짐 싸갖고 나온 사람 많죠? 가출한 사람도 많죠? 이렇듯이 점점 쏠리는 현상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내 금액에 맞춘다고 엉뚱한 데 산다면 영원히 묶일 수 있고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서울에서도 지금은 오르지만 향후에는 가격이 오히려 3분의 1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갈 지역, 반드시 될 지역, 이런 지역, 직주 근접의 도심권,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노려보셔야 된다. 오늘의 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증가의 트렌드 감안, 그 다음 서울에서도 분명히 나뉜다는 거, 쏠림 현상이 더더욱 심해진다는 거, 이런 거 감안해서 반드시 좀 엉뚱한 데 지금 물어보지 마시고,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될 곳을 꼭 선정해서 들어오시길 당부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티카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티카사를 전달해 드렸고, 지역 분석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지역 분석은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오늘 도곡동이에요. 도곡동 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게 학군이죠. 학군이 있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 도곡 타워 팰리스가 있어요. 도곡동이 원래 서초동이었다가 1989년에 강남구 도곡동으로 편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곡동 하면은 그 독불이, 독골이, 한자어로 돼서 바로 도곡동이라고 불려졌다고 하고요. 도곡동 하면 또 양재역 말죽거리가 한번 떠오르실 겁니다. 양재역 사거리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말이 쉬는 곳이니까 편하겠죠? 말에게 죽을 먹이는 곳, 편한 곳. 그래서 그런지 도곡동은 부촌이라는 닉네임을 달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부촌이고 기존에도 부촌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부촌이기 때문에 될 동네다. 이렇게 해서 오늘 도곡동 마무리 지역 분석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지역 분석까지 모두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솔루션 매물 두 곳도 준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솔루션 매물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도 여전히나,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죽거리 잔혹사라는 영화 아시죠? 그게 바로 이제 말죽거리 공원, 즉, 지금의 양재역 부근을 얘기를 하는데요. 양재역 부근이,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보라세가 자상다라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강남 내에서도 높았던 지역, 그 높았던 지역의 주변까지 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상나라라고 했는데 그 영향이 제대로 미칠 곳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른 데가 뛰었기 때문에 덩달아 뛰는 지역이 아니라 뭔가 호재가 확실한 지역이기 때문에 뛰는 동네라서 이런 지역이 오히려 더 차익을 보기에 수월한 그런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양재역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본첫 번째 매물은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도보 6분 거리입니다. 여성분은 7분 거리 정도 되고요. 방두 개, 욕실, 주방, 거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고 총 5층 중에 5층이라서 세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바로 5층이에요. 제가 3년간 어떤 통계를 내보니까 제일 빨리 빠지는 곳이 바로 5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거주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내가 살 곳이 아니라 세를 놓을 곳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젊은 임차인들이 많고 임차인들은 어디를 좋아하는지를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2016년 12월 준공 목표이고요. 본 매물은 매매 금액은 투룸 저렴한 편이죠. 2억 8,500만 원이에요. 전세시는 2억 6천에서 더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럼 2,500만 원에서 잘하면 1,500만 원도 예상해 볼수 있는 매물이 되겠고요. 월세시는 2천에 110만 원 예상할 때는 대출액 1억 6,500만 원 활용하면 월세시는 1억 원, 전세시는 1,500에서 2,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양재역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주변에 가면은 굉장히 이제 상권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거 희소성을 줄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3년 동안 방송을 했지만 3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견해에서는 처음입니다. 처음. 그러기 때문에 희소성을 둘수 있겠고요. 이 주변 부근으로 양재 R&D 단지가 형성이 되겠죠. 2030년까지 100만 평 지금 지역 특구로 지역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가 그려지고 어떻게 해서 채워질지 그거를 이제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 이게 다 채워진다면 반드시 R&D 단지이기 때문에
명품 주거지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본거리 주변에는 양재천이 굉장히 좋아요. 가을에 정말 아름답고요. 양재천에 물고기도 뛰어놉니다. 그 양재천과 말죽거리 공원, 서초구청 옆에 서울의 예술의전당 이런 산들이 주변에 많아서 공기도 다른 데보다 쾌적해요. 그다음 숲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말 몰세권과도 같이 편의시설도 많습니다. 서초구청도 있고요. 예술의전당도 있고 문화생활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미래 어디에 사실래요? 이러면 젊은이들 많은 곳이요. 밥값 싼 곳이요. 문화생활 할수 있는 곳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전부 다 해당되는 곳이 바로 이 동네.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재래시장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 좋은 곳이고요. 양재동의 또 하나의 호재라면 개포주공이 지금 1단지도 그렇고 5000세대 이상이 또 나가요. 그럼 지속적으로 지금 나가는데 그렇다면 근처를 찾겠죠. 거기 개포주공에는 임차인이 거의 80, 90%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80, 90%의 임차인들은 주변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이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 전세가 상승 및 수요자가 풍부하다고 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이 주변으로는 또 관광 호텔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찾아보면 다 나와 있는데 관광 호텔 예정되어 있고 이 매물 주변에는 편의시설이 정말 확실합니다. 이마트, 코스트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까이 있고 우리가 꽃을 좋아하는 사람 화훼단지도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자녀분들이 공기가 탁한 거 되게 싫다 하시는 분들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살아보고 있어요, 이 근처에. 그래서 도보 6분에 있는 매물이고요. 이 매물의 장점은 특히 8m, 4m 코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너에 있기 때문에 개방감, 통풍감 탁월화되는 매물이고요. 현무암과 징크마감, 그다음에 스톨마감으로 스톨마감이 뭐냐면은 북유럽 시계에 보면 흰색으로 이렇게 해서 석재 가루로 이렇게 하고 페인트 예쁘게 칠하는 거 있죠? 그리스나 뭐 이런 데 가면 정말 하얗고 고급스러운 집들 많잖아요. 고 마감재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장의 튼튼한 부분과 그다음에 단열이 잘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27세대 두 동을 올라가기 때문에 좀 웅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코너에 있고요. 엘리베이터 특히 옷장, 이불장이 내부에 들어간다는 거죠. 빌트인 냉장고도 들어가서 냉동실, 냉장실 굉장히 크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요 매물은 테라스가 있다는 거,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들어가는 거죠. 원룸 복층방 6.2평에 테라스. 실사용 면적이 12평이 넘는데, 그 12평 넘는데 테라스까지 있어요. 굉장히 좋겠죠. 테라스 있는 매물 잘 없어요. 근데 2억 8,500에 이렇게 야외 테라스까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층형 하면은 잘 모르시는데, 요렇게 옛날처럼 뭐안 쓰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2m 10이기 때문에 쓸수 있어요. 설수 있는 공간이 높다는 거.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죠. 젊은 층들 정말 망원경 꺼내놓고 볼 수도 있고, 영화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요즘 텐트 치는 거 좋아하는데 텐트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진짜 다양하게. 또 어린 딸이 있으면 어린 딸이 엄마, 나 숨을 수 있는 곳 마련하고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다락층에는 방과 거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뻥 뚫려 있겠죠. 8m 도로를 끼고 있으니까 8m 도로, 4m 도로 코너에 있기 때문에 뻥 뚫려 있고 테라스도 있어서 정말 보기 드문 매물, 요 매물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지어진다는 거, 빌트인 냉장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1층에 현관문도 보안 시스템 확실화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테라스까지 있고 실평수 실사용 면적이 12평 넘고요. 전세시는 2억 6천만 원 가능하겠고요. 제가 볼때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투세 그러면 2,500에서 1,500만 원. 테라스 있는 매물,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매물 잡아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월세시는 2천에 110만 원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대출에 1억 6,500만 원 활용하면 월세시는 1억 원, 전세시는 2,500에서 1,500만 원인데 실사용 면적이 넓고 1, 2층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집을 보여줄 때 더욱더 매력적인 집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위에 2층에 복층이 6.2평이나 되기 때문에 방 하나에 큰 거실이 있어서 두루두루 넓게 쓸수 있는 부분도 큰 장점으로 보여지는 매물 양재동 요거는 5층 매물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매물 저기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세미나 네, 맞아요. 두 번째 솔루션 매물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원장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좀 가깝게 만나뵐 수 있도록 부동산 무료 세미나를 준비 중이라고 하셔서 이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준비 중이신가요? 네.
최근에 보시면은 좀 우울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좀 뭔가 정돈하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 근데 정말 투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단 나오세요. 나오셔서 저한테 답을 들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소액 투자로 일단 목돈 마련을 하거나 소액 투자로 투자를 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전화 02-316-0000으로 전화 주셔서 1대1 상담해 드릴 테니까 전화 많이 주세요. 02-316-0000입니다. 네. 두 번째 솔루션 매물을 이어서 확인을 해볼 텐데, 첫 번째 솔루션 매물이 서초구 양재동이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서초구 양재동이네요. 네. 개발호재나 매물 특징 이런 거는 다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금액하고, 그 다음에, 평형대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신분당선 W역세권이죠. 양재역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여기에 역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바로 GTX가 들어가면, GTX를 타고 바로 쭉 타면 삼성역의 한정거장으로 간다는 거죠. 급행철도. 삼성역에 한번 정거장 가면 KTX 인천공항철도 다 이용할 수 있고 2호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두 개 거실 주방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부분도 뭐가 추가되냐면 테라스가 추가됩니다. 테라스 서비스 면적이 더 들어가는 게큰 장점이에요. 강남에서 대지는 18제곱미터, 사용 면적은 39.69제곱미터고요. 총 5층 중에 4층으로 하나 해드릴게요. 4층이 더 로얄층입니다. 2017년 1월 준공 목표고요. 4층이 하나 있기 때문에 빨리 오시면 전화 주시면 좋을 듯해요. 매매 금액은 3억 1,800만 원. 전세 시는 2억 8천만 원 예상. 요즘에 3억까지 나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봐야 되겠지만 전철역에서 가까우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3,800만 원으로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더 나가면 1,800만 원 투자가 가능할까요?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월세 시는 3천에 110만 원 예상한다면 대출액 활용하세요. 1억 9천 대출액 활용하시면 월세 시는 9,800만 원. 전세 시는 2억 8천에서 아무래도 3억 너무 힘들 것 같아요. 2억 9천만 원 정도까지 한다면 2,800만 원에서 3,8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양재역 1분 거리 4층 테라스 있는 매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솔루션 매물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고요.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